문화인류학자 조한 회장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문화인류학과에서 쭉 가르쳤고요. 지금은 뭐 은퇴해서 온갖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대에 실험을 하고 있죠. 네. 저는 남편이 컴퓨터 쪽을 일찍부터 해서 그때 이제 카이스트로 옮겨갔을 때 저는 호기심이 워낙 많아서 그 가끔 그 랩에 들어가서 이제 관찰도 하고 자연과학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유닉스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슈퍼 컴퓨터였던 것 같은데 일반 사람 중에 하나로 테스트를 한 거죠. 노트북 나오기 전일 텐데 내가 정말 난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귤이 막 날아가기 때문에 조교들이 제일 내 원고를 보지 않으려고 조교들이 교수들의 원고를 옮겨서 주는데 저는 조교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조교들은 어떻게든 조회장 선생님 원고는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게 나오니까 너무 조교들한테도 안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노트북 나올 때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를 살리는 기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네, 남필 문제는 해결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한테 빨리 공유할 수 있다. 이 문제도 해결이 돼서 저는 굉장히 네, 컴퓨터를 좋아했죠. 네. 근데 쪼꿀 우리는 사회과학 쪽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이제 책을 읽어도 독후감을 써도 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 그전까지는 나만 숙제를 리포트를 보고 이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그게 난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글도 너무 잘 쓰고 이 글은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공유하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이였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모든 학생이 같이 볼수 있겠구나. 그래서 PC통신 나오고 나서부터인지 어쨌든 가능한 한 모두가 볼수 있고 그 다음엔 모두가 댓글을 달수 있고 평을 달수 있고 그렇게 하고 뭐 때로는 점수도 자기들이 같이 매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정보는 널리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특히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말 같이 보는 사람하고만 하지만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뭐든지 이렇게 서로 토론할 수 있고 자기네끼리 그걸 충분히 공유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제 그런 툴로서 컴퓨터는 너무나 훌륭한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글쎄, 뭐 고마운 친구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앞으로 AI가 해야 될 것처럼 정말 잘 도와주는 나한테 내가 잘 부렸기도 하겠지만, 나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반려? 뭐 이런 정도? 삶 자체가 바뀌는 거를 최근에 느끼거든요. 그렇게 확 가면서 지금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서로 계속 밥도 나눠서 먹고 화초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서로 뭔가 삶을 일구는 그 거의 수렵 채취 사회 비슷하게 이제 자족하면서 집단으로 사는 것과 한쪽은 이 테크놀로지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확 바꾸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최근에 뭐 Everything Will Change라는 거 나왔던데 그게 막다 이거 쓰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2000 50년에 2020년을 보고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그런 좀 엉뚱한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정말 이제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는 체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소셜 딜레마 그런 데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다 계속 사람을 본질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잡아두는 그런 시스템이라
정말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나라고 아주 깊은 그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살아남으려고 이제 이 손자와 그 아이들과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면서 나를 살게 하는 순간의 기쁨의 실천이 뭔가 큰 희망은 전혀 없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거를 완전 포기하는 거. 내 자신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자신의 사유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막 이거야라고 규정하기 전에 내 몸부터 약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맺는 관계부터 바뀌어야 되고, 사는 것 자체가 고립되지 않아야 되고, 소외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막 뭔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어 보는 거, 그 자기를 바라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뭐 손자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되게 좋은 친구들하고 재밌는 일을 계속 벌려라. 그래서 좋은 친구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일들을 같이 벌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세상을 구할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포켓몬 같이 잡는 친구가 아니고 실제 친구들, 그리고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그래서 돈만 있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돈의 세상, 경제 세상이 있고, 한쪽에서는 의미 있게 사는, 인간은 어차피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늙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세상하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이 늙어가는 친구들하고 작업들을 할수 있고,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뭐 책을 보는 걸 좋아한다던가, 그런 친구들 같이 책을 본다던가, 도서관과 친하다던가, 그리고 저는 항상 뭐 그런 바위를 탄다던가, 자연 속에서 뭐 이렇게 그런 서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자연을 정말 즐기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계속 이 입시 교육에 어떤 식으로든 뛰어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시 교육은 정말 갈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역설적이게도 학원이 너무 정교하게 짜져 있고, 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학원하고 굉장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 이제 친구들이 오면 우리나라 교육을 너무 부러워하는 게, 학교 딱 끝나면 학교에서 애들 좋은 급식 먹고 재밌게 놀다가 학원에 노란 봉고를 딱 차고 그때부터 또 완전 학원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딱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 나머지 짜투리 시간은 게임을 한다 하든가. 애들이 짜투리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놀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넥슨은 그런 이상한 이 짜여진 이 세상을 나름 틈새를 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결국 그 게임이 다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판타지를 읽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손자도 요새 귀멸의 칼날 본다 그랬죠. 그 전에 뭘또 열심히 보더라? 나루토인가? 그걸 열심히 봐서, 이 친구가 거기서 얻은 거는 판타지 세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 판타지 세계에서 다음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 상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입시라는 실제 상황하고 전혀 다른 판타지를 연결을 전혀 못 시키고 있는데,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게임 좋아하는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고,